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육입니다. 자, 오늘은요 모아 심기를 또 해볼 건데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이거 안 키워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쁘죠?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만 둬도 예쁘죠? 약간 종이꽃 같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게 지금 제가 3,000원씩 판매하는 거 40개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거 그냥 뽑으려면, 영상 찍으면서 뽑으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그냥 뽑아놨는데, 이것도 모자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화분이 이거거든요. 요게 저희가 지금 7만원 판매하는 화분인데, 요건 택배가 안 돼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야 되는데 수량도 많지 않고 여기다가 제가 심을 겁니다. 이게 40개도 될지, 한 50개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심어보려고 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화분에 제가 심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매장을 여기로 확장 이전을 하고 나서 심었으니까 한 6년 정도 됐겠네요. 어제 손님이 오셔서 그거를 구매를 해가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씩 이렇게 확 모아 심어진 게 하나씩 있어야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심으려고 하고요. 퍼플 딜라이트의 특성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목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목대가 지금 아주 가늘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얘도 좀 묵은 애라서 입장도 아주 두텁고요. 박하게 키우시면 아주 예쁘게 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키우셔야 되냐면, 용토를 조금 가능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용토 배합토 자체를 좀 박하게 섞으시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심을 때는 이 배합토, 저희가 원래 사용하는 배합토에 강모래를 조금 더 넣어요. 강모래를 조금 더 넣어서 좀 박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쓸 겁니다. 그냥 기존의 배합토를 쓰되 물을 훨씬 줄일 거예요. 얘들은 혹시 키우시게 되면 물을, 저는 그걸 더 권해요. 물을 한 다른 거 주는 거에 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최대한 굶겼다가 살짝 이렇게 주시면 안우짜라면서 아주 짱짱하면서 진짜 예쁜 종이꽃 모양이 나와요. 그렇게 심으시는 게,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로 자란다는 거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이게 뭐 막 진짜 막 쑥쑥 우짜라서 관리하기 어렵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땡볕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사시거나 혹시 뭐 가게 앞에 내놓고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게 앞에 내두세요. 비만 맞추지 마시고. 봄비 정도는 괜찮긴 한데 저는 굳이 그것도 안 맞추시는 게 낫다고 봐요. 그냥 내쳐두시고 땡볕 보게. 그래서 아주 말려가면서 키우셔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화분에 심을 거고요. 거의 이 목대가 이렇게 길잖아요. 지금 얘네가 다 목대가 이 정도는 길거든요. 이게 완전히 어린 애들은 아니에요. 목대가 이 정도는 나온 애들인데, 이거를요 다 이렇게 붙여 심을 거예요. 목대가 위로 올라오지 않게. 목대가 이렇게 올라오게 심으면 나중에 되게 안 예뻐요. 이렇게 심어놔야 나중에 한 이만큼씩 목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야 예뻐요. 자, 딱딱딱 붙여서 심어보도록 할게요. 이 배합토 관련해서 어제 또 문의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분갈이를 이걸 쓰면, 우리 배합토를 쓰면 흙갈이를 어느 정도에 한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저희 매니아들, 저희 하우스에 있는 매니아들한테는 1년 반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 흙갈이 하셔라.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웃자람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웃자람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고, 내가 조금 빠른 성장을 원할 때는 1년에 한 번, 1년 반에 한 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외에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키우는 분들은 2년에 한 번을 말씀을 드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2년에 한 번이 그래도 적당하단 뜻이에요. 1년에 한 번은 조금 빠를 수는 있어요. 다만 그거는 제가 상황을 보고, 우리 하우스에 있는, 우리 키핑을, 우리 매장에서 하는 분들의 그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그분도 이제 키핑 하시는 분인데, 다른 데서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2년에 한 번도 괜찮다. 대신 써보시고, 이제, 맞춰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다 털어놓은 거를요, 흙을 지금 다 안 채웠거든요. 이걸 보여드려야겠구나. 흙을 요만큼만 채웠어요. 반절보다 조금 더 위에까지만 해서 얘네가 딱 묻힐 수 있게. 요 아래로 보시면, 안 보인다. 요렇게. 보이네요. 요렇게 묻힐 수 있게 뿌리 쪽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흙을 더 부어줄 거예요. 그럼 되게 쉬워요. 얘도
꽃꽂이하듯이 꽂아주시면 돼요. 한 겹을 꽂아주시고요. 자, 배합토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배합토를 지금 온라인에 뭐 유튜브가 됐든 뭐 온라인에서 됐든 판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주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는데 종류도 제각각이고 뭐 용량도 제각각이고 비율도 그 섞이는 원자재 비율도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건데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뭘 더 넣어서 섞고 여름에 배합토를 섞을 때는 여름에 사용할 때는 겨울에 배합토를 사용할 때는 뭘 조금 덜 넣어서 섞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합토를 섞는다고 하니까 대부분은 뭐 농장이나 매장 사장님들이시겠죠. 뭐 개중에 일부 이제 조금 많이 키우는 매니아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보세요. 내가 여름에 분갈이를 해요. 내가 여름에 분갈이를 하면 그럼 여름 끝나면 다시 분갈이 하나요? 가을 되면?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여름이라고 배합토를 다르게 쓰면 그러면 그게 다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건 진짜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여기 제 구독자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어차피 분갈이를 한번 하면 대부분 뭐 1년 정도는 두시잖아요. 그럼 4계절을 다 겪는 건데 계절에 따라서 내가 분갈이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흙을 다르게 섞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그게 어떤 이유인지 어떤 원리인지 아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저는 제 머리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아 물론 당장에 뿌리가 활착하고 당장에 빨아들이는 양분의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그게 과연 유의미한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유를 아는 분이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알아야 손님들한테 설명이 되니까요. 알아야 뭐 저도 실험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알려주시고 자 이 둘레부터 얘들 이렇게 심으실 때는 이 둘레부터 목대가 좀 짧은 애들을 요렇게 먼저 꽂아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둘레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우고 나면 아무래도 이 위가 살짝 더 높은 게 낫겠죠. 가운데가. 그래서 요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약간 둥글게 올라갈 수 있도록 수형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불행하게도 40개가 모자랍니다. 40개가 모자라요. 모자랄 것 같았어요. 더 해놓을까 하다가 사실 귀찮아서 안 했는데 40개로는 모자라고 몇 개나 더 필요할까요? 일단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 겹을 했으면 바로 배합토를 부어줍니다. 부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일이 쉬워요. 얘네가 저는 이건 복토도 안 할 거예요. 화장토도 안 쓸 거예요. 왜냐면 못 써요. 틈이 안 보여요. 틈이 없게 심을 거기 때문에 배합토를 마사토를 넣을 세척마사를 화장토로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리고 얘들을 그냥 균일하게 이렇게 얼굴 이렇게 넣으신 게 아니고 얼굴 넣었으면 이렇게 안쪽으로도 하나 넣어주시고 요 안에 또 있죠. 제가 멀티컬 립스틱 심을 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간씩 들쑥날쑥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더 예뻐요. 더 빡빡하게 해주셔야 걔네가 삐져나오면서 나중에 해 다 보게 됩니다. 뭐 그늘져서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높낮이가 있도록 심어주세요. 자 10개 정도 더 필요할 것 같네요. 10개 정도. 자 그러면 일단 이 틈으로 최대한 이 틈이 있을 때 배합토를 먼저 부어주셔야 나중에 일이 편해요. 그러면 제가 일단 10개를 더 뽑아보도록 더 흙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틈으로 배합토를 쭉쭉쭉쭉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10개를 뽑아서
다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제가 더 퍼플 딜라이트를 뽑아서 왔어요. 얘들은 잎이 잎꽂이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터시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심으세요. 일단 다 심으시고요. 떨어진 잎은요, 그냥 나중에 얘네가 이렇게 올라와서 가운데로 자리가 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작아지고 그리고 목대가 조금 올라오면서 자리가 비면 그 틈으로 올려놔 주세요. 그럼 밑에서 또 채우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심어도 다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탈락이 돼요. 심어진 애들이 뭐 크다가 고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중간에 뭐 생물이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또 채우는 거예요, 걔네가. 어제 가져가신 것도 제가 몇 개나 한 30, 40개 심은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죽은 부위들이 있어서 걔들을 그냥 잘라내고 가져가셨어요. 잘라내고 또 다른 거 올리시면 됩니다. 오메, 여기 하나. 얘는 왜 여기 떨어져 있을까요? 여기 하나 또 떨어져 있네요. 자, 얘도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우면요, 사실은 이렇게 만나도 얘네 뿌리 다 나거든요. 보실래요? 멋지죠? 엄청 멋지죠? 자, 요거를 마지막 흙을 넣어줍니다. 얼굴에 흙 뭐 다 있고 약간 묻혀있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실패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에 맞고 내가 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려면 너무 모든 것을 겁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나 연습해보고 싶어요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길게 보면 잘 키우시더라고요. 자, 얘도 채워줍니다. 이거 제가 뭐 크게 막 묻어주고 눌러주고 흙 안 하죠. 설렁설렁 심는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설렁설렁 심습니다. 그래도 되니까요. 그래도 돼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도 좀 더 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으쌰. 다만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이렇게 설렁설렁이라 하더라도 꽂아진 뿌리들이 흙에 다 묻힐 수는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흙이 뭐 막 꽉꽉 눌러지지 않더라도, 그러면 얘네가 거기서 바로 뿌리가 나서 잡아주거든요, 식물을. 아니, 너무 화분이 긴데 너무 딱 달라붙게 심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죠. 자리를 잡으면 식물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자리를 잡으면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완성입니다. 완성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멀리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진짜 멋지죠? 요거에 가까이서 보면 몸에 흙 떨어진다.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3,000원짜리 퍼플 딜라이트 약 50개 심은 거예요. 50개 화분 70,000원짜리. 이렇게 많이 심기는 가정에선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 7개나 10개 정도 이렇게 모아 심으시면 심으시기도 편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애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물 많이 아껴주세요. 물 많이 아끼고 땡바닥에 둬서 단단하게 굳히시는 게 아주 좋아요. 단단하게. 되게 까다롭지 않은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물을 먹거나 뭐 그늘에 있어서 우짜람이 심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키우기가 까다로워서 잘 죽는 품종은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내 환경이 어떤지 한번 약간 기준으로 바로미터로 심어보실 만한 그런 품종입니다. 자, 오늘 퍼플 딜라이트 모아심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